안동아, 세상 누가 뭐래도 기죽지 말고 살아. 아빠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. 일찍아? 누나는 일 안 해? 어, 오늘은 너랑 놀 거야. 하루 종일. 와, 신난다. 어? 어? 너? 너 잡히기만 해! 이거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인데. 어, 이거 누나가 해줄게. 걱정 마. 안 되나 봐. 아니야. 누나가 해줄 수 있어. 어떻게 하는 거야? 자. 따. 자. 우와. 넌 애랑 놀아주려면 뭘 좀 배우든가. 형 짱이다. 그치? 하긴 여자가 이 외로운 8살 남자의 인생을 뭘 알겠냐. 맞아요. 형 놀아줘요. 어떡하지? 나 지금 좀 바쁜데. 노느라 바쁘지? 아유, 우리 상무님이 손님을 다 데려오고. 먹고 열 마리 싸갈 거니까 미리 구워주세요. 어, 야, 저번에 사다 준 것도 남았어. 아유, 사양 말고 사달래요. 우리 집 치킨은 냉장고에 넣다가 데워 먹어도 맛있어. 아유, 꼬마가 야물딱지게 잘 도먹네. 그렇게 맛있어? 나도 저런 손주 하나 있었으면. 네? 아니야, 얼른 먹어. 근데 누구? 아, 그게 여자친구? 맞아요. 어, 아니요. 아니에요. 알았어요. 앞으로 자주 와요. 야, 오늘은 내가 살 거야. 회사 잘린 게 뭔 돈이 있다고. 누나 잘렸어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. 먹어, 먹어, 먹어. 얘기해. 할 말 있어, 샀다며. 너, 나한테 와라. 뭐? 나랑 일하자고, 디자인팀에서. 나 해고됐어. 아,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고, 다시. 말은 고마운데. 고마움 받아. 나중에, 나 실력 인정받아서. 지금은 가봐야 너한테 나 민폐만 될 거야.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따지게 생겼냐? 혀 아직 배가 덜 고프네. 어? 야, 얘 이거 먹는 거 봐라. 얘 이거. 얘 걷어 먹이려면은. 고맙다. 뭐? 아, 예전에 나 너 원망했잖아. 이사장 내 쪽 사람이라고. 아이. 오버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. 먹어. 어,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. 누구지? 어. 괜찮으시죠? 장찬 회장님의 성공 중인 수술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간시 한 회장도 관怀
한 회장님의 배려에 감사합니다. 아, 예. 씨. 장천 회장, 이 수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. 그 한 회장이 그 사람 무시 못하는 투자자인 거 알지? 네. 네가 그 사람 심장 수술만 성공시키면 너랑 우리 재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올 거다. 징계? 하하, 아무것도 아니야. 한 회장 마음도 다시 얻어낼 수 있고,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저도 차은득 씨처럼 쓰다 쓸모 없어지면 버리실 겁니까? 이런 일로도 이러시는데 이런 저한테 서주 씨랑 회사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? 차 대기시켜. 뭐? 뭐라고요? 아니, 누가 와요? 아, 평창동 사모님이요. 아니, 갑자기 여길 왜?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? 아가씨! 연락도 없이 미안해요. 아니요, 미안하긴, 식구끼리. 오빠 좋아하는 굴비장아찌 좀 해왔어요. 네? 아유, 앉아, 앉아. 아줌마, 차 좀. 네. 아유, 세상에. 아유, 아가씨가 우리 집까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. 아, 근데 무슨 일 있어요? 그냥 왔어요. 그동안 내가 오빠하고 소원하기도 했고. 준혁이 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? 에? 에, 아, 지금 오는 길이라고 전화 왔는데. 왜요? 준혁이 처 요즘 어때요? 어떻게 뭘. 징계 맞고 코파트리고 있는데다가 맨날 준혁이랑 싸우고 아주. 게다가 애까지 안 생겨서. 준혁이 저는 왜요? 다녀왔습니다. 고모님 오셨다. 왔니?